뉴스 경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철입니다. 가을철에는 수확을 하면서도 농민들이 근심이 많습니다. 한중 FTA 자유무역 협정이죠. 1차 협상이 완료된 데다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결해서 정부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맘때면 전어철이다, 대하철이다 해서 해산물도 풍성해지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가을철 전어를 둘러싼 색다른 논란이 한창입니다. 새누리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인 윤상현 의원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어가 제철인 가을에는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말이 있는데 국회에서 전어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발끈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짙은 한이 해악과 함께 배어있는 말을 상대방을 비하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민생 현안이 산적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철진한 색깔 공방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는 구태 정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철에 나오는 과일만큼 맛있는 것도 없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제철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너무 늦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철입니다. 철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접.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고.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임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 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5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 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가라앉고 풍성하고 좀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네. 여야 정치권은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한여름보다 더 뜨겁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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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서로 더 싸우는 분위기니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출구 없는 치킨 게임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요. 양측 발언의 수위가 높아만 갑니다. 어제 오늘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뭐 더 이상 못 참겠다. 거의 뭐 이렇게 감정까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4.19 기념묘지를 찾은 자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어서 오늘도 대통령이 들으면 귀가 간질간질할 얘기들을 이어갔습니다. 아,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와 만난 장면을 언급하면서 아, 메르켈 총리는 나는 직접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사과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도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간 겁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선진국 정상들과 함께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발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황우회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요. 아, 민주주의 훼손 세력과 무분별하게 연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생한 종북 세력의 숙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또 비호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 뭐 좋게 말하면 온화한 리더십이라고 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있는 듯 없는 듯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황의호 대표도 오늘 참 강력하게 맞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방금 말한 그 숙주에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그 얘기였는데요. 숙주는 원래 기생충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센 발언. 표현이 좀 거칠어요. 네. 특히 이제 황의호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발언이 일차적으로는 민주당을 향한 그 강한 반발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한편에서는 그 최근 새누리당의 일명 윤상현 당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은 아닐까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급기야 야당 대표의 예의를 갖추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항의할 만큼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의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거론되는 게 사실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전화 파티를 해야 민주당이 국회로 되돌아오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네, 여야가 참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게 벌써 반년 동안 이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출범한 지 6개월 됐는데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음에는 이석기 의원 관련 속보 한번 살펴보죠.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오늘로서 나흘째라고 하는데요. 국가정보원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불러서 계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석기 의원과 함께 구속됐던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 6명을 정해진 일정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생소한 단어가 하나 등장했었죠. 바로 여적죄입니다. 여적죄다. 뭡니까? 처음에는 무슨 강도인가? 생소한 죄였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당초 국정원은 내란 음모나 선동 이런 것을 죄명으로 밝혔는데 이제는 여적죄를 검토한다고 알려진 겁니다. 어떤 죄인가 들여다봤더니 이런 겁니다.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 죄명으로 근데 처벌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그렇게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법률 공부를 시킨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적죄 공부를 또 시작하네요. 네. 하루하루 새로운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형법을 다 뜰 때까지 그럴까요? 네. 이번에는 최동호 검찰총장 문제 짚어보죠. 사생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죠. 네. 네. 조선일보에서 지난주에는 왜 뭐가 잘못됐으면 정정보도 청구를 안 하나라고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기로 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틀째 아무래도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애초 보도가 나왔을 적에는 상황과 저희를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던 최동욱 검찰총장이요. 오늘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라면서 강공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보면요.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특정 아파트의 사진이 많은 분들이 지적이 딱 누구든지 봐도 금방 알 것 같다. 거기다 이제 사진 설명도 까맣게 커튼이 쳐 있고 그래서 참 이 관련자들은 참 개인정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조선일보가 인용한 내용을 보면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 일반인들이나 기자들이 어쨌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개인정보들이 좀 흘러나옵니다.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것을 수입한 경위나 목적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최 총장이 적극 대응으로 나선 만큼 조선일보든 최 총장이든 어느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비난하고 나섰죠.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 일단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이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 데 대한 현 정권의 불만이 표출된 거라면 국가기강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밝혔고요.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그나마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려는 최동욱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국정원 이 양축은 언제 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예, 네. 이번에는
부패관지법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당사자인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이 법의 그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다고요? 네, 뭐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다 이런 비난을 받아왔죠.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해서 당사자가 오늘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의 원안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부패방지법인데 이런 법조차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을 반대하는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영란 법은요, 그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이던 작년 8월에 입법 예고한 건데요. 당초 원안은 이렇습니다.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게 되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 없이 돈을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 정도로 부과하도록 수정이 돼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돼서요. 저희 정면승부에서는 내일 김영란 전 대법관을 직접 초대해갖고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편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38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귀갓길 차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왕산로 청량리 가는 길, 흥인지문에서 신설동까지 밀리고 있고요. 교차하는 고산자루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산자루 도선사거리 쪽으로 용두역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부근 통과하는 데 밀리고 있고요. 현재로 강 주변 도로들도 꾸준히 차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 도로도 하나 둘 정체 구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는 신사역에서 논현역 구간, 또 테헤란로는 삼성역에서 강남역 구간, 반대쪽으로도 포스코 사거리에서 삼성역 쪽으로 시속 20에서 10km 이하입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장진아디목에서 탄천 1교 구간으로 시속 20km 내외로 차간격을 좁히고 있고요.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반대 북단 쪽으로 밀리는 곳은 한강대교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라는 뭐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석기 의원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데요.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추진하고 있고 실제 그러나 야권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해서 당 대표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반대를 한 의원들이 커밍아웃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 직접 연결해서 왜 이런 의견을 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이석기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 조 의원님께서는 반대를 한 의원들이 커밍아웃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국가를 부정하는 그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그 우리가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이 보면은 국가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녹취록에 의해서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여든 야든 자신들의 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서 예. 국민적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당 내에서는 조 의원님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박범계 의원께서는 저희 YTN 라디오 아침 프로그램에서 공소가 제기 전까지, 검찰 기소 전까지는 좀 제명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또 예를 들어서요. 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국회에서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이런 문제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국민들이 이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고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국민들께서는 이석기의 그 발언에 대해서 보고 발언을 보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요. 예. 단 하루치의 그 세비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 새누리당도 신속하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국민들께서는 체포동의안과 징계 또는 그 의원직 그 제명에 대해서는 같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국민들 눈에는 지금 민주당이 좀 미적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종북에 대한 그 종북 세력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그 털고 가는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이 신중론이 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 새누리당의 그 전략에 네. 우리 민주당이 말릴 수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더 먼저 이석기 의원의 그 제명안에 대해서 먼저 주장하고 치고 나가는 모습이 예.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저는 맞다,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 의원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석기 의원에서 의원자를 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우연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저는 그 의원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예. 예, 따라서 그냥 그 이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요. 만일 그 혐의 사실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저 혹시 사회자님께서는 예. 그 체포 동의안에 있는 그 내용을 그 이석기 제 발언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일부 봤습니다. 예. 네, 그 보면은 그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명백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것은 그냥 보통의 사건이 아니고 예. 대한민국의 국가를 부정하는 그런 심각한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책무가 국회의원들한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각 정당에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가 안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네.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과 진보는 또 구분해야 되거든요. 네. 예, 건전한 진보가 이번에 이러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 저는 그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의 꼬리표를 예. 떼고 가는 것이 예,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주당이 미적거리는 것이 오히려 새누리당을 더 유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그럼 왜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미적거린다고 생각하세요, 지도부가?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적 그 의혹, 의구심을 계속 사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민주당이 신속하게 체포동의안을 갖다가 당론으로 정하고 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럼 그 정신에서 입각해서 신속하게 징계 제명안을 처리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신중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민주당이 그 국가 부정 세력을 옹호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예.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혹을 우리는 말끔히 싣고 가야지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을 위하는 길이고 예.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우리 그 추미애 의원님께서도 그 유사한 그 말씀을 주셨죠. 네, 민주당이 그 반성문을 써야 되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그런 유사한 발언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의원님
인터뷰 내용 중인데 0177님인데요. 조경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민주당 의견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민주당 다른 의원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예. 네.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은 그 온건파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예. 중도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예. 다만 이분들께서는 그 조금 말씀이 조금 이렇게 없으신 편이고요. 예. 대신에 많은 당원들과 또 침묵하는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네. 저의 의견에 대해서도 많이들 공감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네. 국민을 대표해서 대다수의 국민들과 또 많은 당원들의 어떤 생각을 담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침묵하는 동료 의원들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국민의 대표니까 그 침묵하나 그러나 조 의원님과 입장을 공감하는 의원님들 그분들이 누구이신지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그 뭐 일일이 좀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한 127석의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 네. 저는 그 또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분들께서도 자신의 그 의견을 이제 피력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일일이 거명하기는 곤란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숫자가 너무 많으시니까. 네, 네, 예, 네. 예, 다만 이분들께서도 네. 역시 그 최근에도 강조해서. 대의원 분 한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예. 그분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 종국의 고리를 끊고 숙권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적거리거나 조금 판단이 좀 제대로 안 할 경우에 괜한 오해를 받게 되고 민주당의 그 수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당원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애 투쟁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다 연관돼서 다시 국회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장애투쟁, 처음부터 저는 장애투쟁은 조금 부정적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 주장은 일치합니다만은, 예. 국정원 개혁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예. 조금 과격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투쟁 공간이 바로 국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 개혁이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면은 국회에서 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 장애투쟁이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당론을 따라서 장애에서 지금 최고위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효율적이고 적합한 공간이 저는 국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회 그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이 반대하게 되면은 한 개의 법안도 통과가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금 야당이 지금 19대 국회입니다. 네. 그래서 효율적이고 적합한 공간이 이 국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을 국회에서 다루어서 더 이상은 공무원의 그 정치 중립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고 또한 그 내부적 선거 개입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 이번에 국정원법을 어긴 그 당사자들이 있다면은 엄히 책임을 물어서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성준 의원께서는 의원님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슷한 톤들도 이야기하면서 최고위원직을 물러나라 하는 언급도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부산시장 출마를 안 한다는 입장을 이미 그 언론에 밝힌 바가 있고요. 예. 저의 얘기를, 제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과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제가 말만 하면은 마치 그 새누리당하고 연관 짓는 듯한 그런 뭐 부분도 있는데 참 일종의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정한 그 용기 있는 정치인 또는 정당은 반성할 줄 알고 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진지하게 저의 이야기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수의 그 국민들의 생각을 저는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국민들을 가르쳐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우리 민주당이 좀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진성진 의원의 발언 옮기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말을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실수가 있었네요. 진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물러나라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부산시장 출마를 앞둔 자기 정치단은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정확하지 못하게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네. 네. 오늘 의원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철인데요. 8888님입니다. 여야가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팽팽한 대치 국면을 지속하고 있네요. 우리 정치판 언제쯤 철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따끔한 지적의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공구사업원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Eine von den For an insider's look at the 세상은 넓고 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날씨, 교통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 FM 94.5 모바일 웹 YTN 라디오 당신이 어딜 가든 24시간 당신의 일부가 되는 당신의 YTN 뉴스 FM 참 좋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올 한가위에 감사드릴 분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와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롯데 상품권 카드를 선물할 것입니다. 롯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롯데 상품권 카드 단언컨대 롯데 상품권 카드는 가장 완벽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구매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아빠,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하이카.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문자 왔쇼. 나도 모르는 새 다운로드 되는 수많은 악성 코드. 당신의 스마트폰은 안전한가요? 악성 코드와 스팸 문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지켜주는 T-가드 앱. 지금 T-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폭염으로 작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추석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까지 겹쳐서 장보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는데 정부가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화로 연결해서 추석 물가와 농전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추석 물가 대책 발표하시면요 다시 출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약속대로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는 예년보다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어서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높게는 3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다고 파악하고 계신지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 여름에 그 긴 장마, 폭염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8월 초에 그 일부 신선 채소류 가격이 좀 높아가지고 네. 걱정들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개중의 소비자들께서는 네. 아직도 농산물 값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지난 그 8월 말에 내린 비로 예. 가뭄이 해소되고 또 폭염도 그치고 이래서 작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은 그 채소류를 중심으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앞서 조금 잘못 정보를 전했나 보죠? 예. 아닙니다. 맞았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건데 8월 하순에 예. 배추 한 포기당 4,350원 정도로 했는데 예. 지금 이제 9월 상순 어제 그저께 이럴 때는 3,100원 정도로 떨어졌으니까요. 네. 많이 좋아졌죠. 언론사마다요. 조금씩 네. 다르긴 합니다만 뭐 두부값도 14% 정도 올랐고 밤값도 60%쯤 올랐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봐서 그 두부라든지 밤 이제 추석 뭐 이제 성수품 이런 얘기들 가지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그 과일이 말이죠. 네. 과일도 이 사과나 배 이런 것들이 아주 풍년입니다. 네. 그리고 고추나 이제 마늘 같은 양념류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풍작이고 축산물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과잉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5일 날 말이죠. 9월 예. 5일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해 가지고 네. 이 추석 차례상을 보는데 비용이 네. 얼마나 들 건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얼마입니까? 그게 그 26개 품목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예. 전통 시장에서 장을 보면은 네. 18만 5천 원. 네. 이것은 지난해보다도 지난해가 18만 4,600원 정도였는데요. 네.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 비슷한 수준이다. 네. 대형 마트에는 26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지난해 보면 한 25만 9천 원 정도였으니까 예. 실제로 일부 품목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배나 뭐 쇠고기, 대추, 곶감 이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는 이 추석 물가가 그렇게 높다, 지난해보다 뭐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태풍과 같은 특별한 기상 이변이 없다면은 예. 이번 그 추석 차례상 비용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낮을 거로 전망이 돼 가지고 예. 우리 그 국민들 그 생활에
주름살이 조금 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항상 네. 그렇습니다만요. 이제 제사상 네. 차례상 차리다 보면요, 이게 네. 원산지가 어딘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일본상 논수산물에 이제 방사능 오염 문제가 하도 우려가 많은데 네. 어떻습니까?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경우 참 단속하기 어렵죠? 그 이게 농산물이 공산물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막 엄격하게 이렇게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 이번 추석을 맞아가지고 이 쇠고기나 과일 등 제수용이라든지 선물용 농식품 소비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를 그 제수용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 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에, 상점에 다니면서 원산지 표시 편말을 이제 바르게 이렇게 꼽아 넣는지 이런 거 확인도 하고 표시 방법도 홍보를 하고 또 제수용이나 선물용품 제조업체 그리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 이걸 1,100명 그리고 명예감시원 3,000명 이런 걸 투입을 해가지고 원산지를 둔갑하는 팀이 이것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역시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문제인데 장관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그 2011년에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은 정부에서 범부처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은 해놓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그 식약처를 중심으로 이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그래서 국내외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서는 예. 우리 식품의 그 세슘 방사능 기준을 예. 이 370배크렐에서 100배크렐로 이게 오히려 강화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강화를 하고 일본산 식품 거기는 뭐 농축 수산물 다 포함해서 여기에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네. 다른 핵조에 대한 그 비오염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예.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말이죠. 방사능 오염 실태를 대폭 조사를 강화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예를 들자면은 그 조사 빈도라든지 샘플 수 같은 걸 늘려가지고 지금 주 단위로 예. 우리 그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그 조사 결과를 공개를 하는데 이제까지 그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 앞으로도 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면은 네. 그 인접 지역의 시군구까지 예. 조사 지역을 막 확대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그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김장철 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또 김장철 배추값이 지난해 또 이전에도 보면은. 배추가 금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랬었죠. 예예. 예. 네. 김장철 배추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원래는 뭐 기상 이변이 많았습니다만은 막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배추값은 장마,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8월 중순 이후에는 학교가 개학이 되니까요. 예. 단체 급식 수요도 많이 막 겹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이후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란 적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고랭지 배추가 이게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뭐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조금 전에도 값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추 도매 가격 10kg 한 망에 거기 보통 세 포기 정도 들었습니다만은 배추 세 포기에 8월 하순에 13,0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9,600원 정도니까 한 포기 한 3,000원 3,300원 정도 이래 됩니다. 그 정도 같으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 공급될 물량도 충분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추값은 굉장히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 밖에도 배추 외에 뭐 마늘이나 고추도 원래 그 풍작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장 걱정은 현재 상태로 보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전처럼 배추 담당 국장 이런 거 없어도 되겠네요. 없어도 되고 오히려 이제 가격이 마늘이나 고추가 네. 너무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지금 소매를 해가지고 예. 가격을 조금 그 올려주는 지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관님께서 네. 출연 약속도 제대로 지켜주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 그대로 이렇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네. 한중 FTA 관련한 농정 네. 문제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농축협 조합장들이 한중 FTA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최소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상당히 특히 쌀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전면 개방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FTA 한중 FTA와 관계해서는 말이죠. 예. 이번에 그 우리가 1단계 그 협상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 오랫동안 이제 협상을 해오던 것인데요. 이 1단계 협상은 앞으로 이제 협상을 2단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에 기본적인 틀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것이 초민감 품목을 예. 대략 한 10% 정도 전체적으로 네. 한 1200개 정도 이 초민감 품목을 인정을 한다든지 SPS라고 위생 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큰 틀의 논의가 있었는데 예. 우리 농업 분야의 그 민감성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예.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2단계 협상에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 측이 사실은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이 농산물 분야니까요. 예. 우리나라한테 개방을 강하게 요구를 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긴장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네. 우리 농업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199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이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한국의 쌀 시장이 95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되면서 10년씩 두 차례 이렇게 지금 개방, 일부 개방으로 왔는데 내년이면 쌀 수입 제한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15년부터는 과연 정부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떻습니까? 전면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 관세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지난 그러니까 10년 이렇게 두 번이나 연장을 해왔습니다. 관세화를 유예를 해왔는데요. 예. 그게 이제 내년 말로 이렇게 만료가 됩니다. 예. 근데 처음 연장할 때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그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두 번째 연장할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 어쩔 수 없이 관세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입니다.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식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쌀에서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피해 대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관계국하고도 좀 더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이 관세화 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9월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9월까지 시간이 촉박하네요.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농민들 고민 반발 심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쌀 문제 종합적인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종합적인 네. 쌀 산업 대책. 쌀 네. 문제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이 식량 주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식량 안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 농정 현안 간담회 참석하셨죠. 네. 이런 네, 식량 안보 문제는 뭐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 이제 한중 FTA라든지 쌀 이 관세화 이런 부분에 대한 막 일반적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인식을 좀 같이 한 부분이 역시 그 이 좀 더 신중하게 농업의 피해 같은 걸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자는 선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농식품 네. 관계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FTA 협상 잘 이렇게 좀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타이어 들어갈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타이어 들어갈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갈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완전히 새롭게 뉴 코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퇴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코란도시. 평생 친구해 든든든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든든든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주요 뉴스 들으신 다음에 저는 3라운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